돌무지 땅을 일구고 거센 바람과 끊임없이 싸워온 제주인들의 억척스런 생활 사이에 있어 빼놓아선 안 될 중요한 동반자가 있습니다. 제주 어디에서나 쉽게 구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도 중산간지대에서 말 방목을 하고 있는 고태호 할아버지. 그는 말이 소 대신하던 시절부터 말과 함께한 제주의 마지막 남은 목동 말태울입니다. 땅이 부하기 때문에 벌이 울면은 막 놀아나요. 예. 땅이 대여서 육지 땅 모양으로 깡깡 있으면 벌이 불어도 불질 않을 건데 하여튼 이봐요. 이게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거 머리 다리에도 이렇게 땅이 부각돼서 보름만 불면 놀아나요. 그래서 다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예,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없어 가지고 나무가 가벼운 화산토로 이루어진 제주의 땅. 씨앗을 뿌린 뒤면 땅을 단단하게 다져줄 말이 언제나 필요했습니다. 지금처럼 농기구가 없던 60년대. 씨앗 뿌릴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밭 좀 밟아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말과 함께한 할아버진 말 다루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. 이거 끌고 나가면 딴 말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번을 심었어요. 심고 내가 편안하게 가려고. 아니 근데 한 마리만 데리고 가시면 네. 다른 말들이 다 따라와요? 예, 네, 다 따라옵니다. 와라! 가장 순한 말에 고삐를 채우고 앞장을 서니 제각기 따로 놀던 녀석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줄을 이어 할아버지 뒤를 순순히 따라갑니다. 할아버지가 말을 풀어놓은 것은 중산간의 목초지. 한겨울에도 풀이 잘 자라 말을 풀어놓기만 하면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한 가지. 워낙 터가 넓어 제멋대로인 녀석들이 간혹 도망을 치는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할아버지만의 방법이 있죠. 와와와와와! 아, 자기 방향으로 가실 때는 속수모고 딴 방향으로 가실 때는 오로로로로로 와와와와 어어어 가면 머리 멈춰서 이제 돌아가게 되세요. 네. 그러면 방향으로 더 가려고 하실 때게 와와와와 이렇게 하면은 예, 예, 목소리로 더 힘을 주어서 해가면은 예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지만 워낙 길들이기 어려운 까닭에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. 일러불어 가지고 도망가 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찾다가 보면 한 달 동안도 그전에는 못 찾아봤어요. 제가 찾으면 말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이런 예, 결심을 가졌다가도 그 말을 찾으면 팔아먹지도 못하고 아까워가지고 그대로 키워요. 예. 이처럼 말을 이용해 끊임없이 개척하고 일구지 않으면 쌀 한 톨, 보리 한 말도 얻기 힘들었던 땅.